어떻게 오셨어요? 아, 상담방으로 오셨구나. 네, 자리 앉으세요. 요즘 뭐 고민이 뭐예요? 힘든 일이라도 있어요?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어느 정도? 아, 힘내겠구나.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래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아, 여러 개인적인 문제. 다들 다 갖고 있는 문제죠. 누구나 다 힘든 시간도 있고, 힘든 시기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도 다 그런 걸 겪으시면서 네, 지금의 자리에 다 올라가 계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나도 힘든데 누구한테 뭐라고 속 시원히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잘 왔어요. 제가 당신 얘기 전부 다 들어드릴게요. 편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친구처럼 때로는 편한 누나처럼 얘기 들어줄게요. 얼마든지 와도 돼요. 항상 얘기 들어줄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공부 같은 거라든지 뭐 취업 준비 이런 거는 스트레스 받긴 하죠. 많이 힘들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잘하고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잘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동생, 누나, 오빠, 언니, 가족들이겠죠? 하지만 가족들은 다 자기 일한다고 바쁘다고, 얘기도 해주지도 않잖아요. 많이 힘들어요?
지금 제일 고민이라든지 이런 건 뭐예요? 약간 소심한 성격? 아니면은 뭐 다른 게 있는 건지. 저도 사실 약간 소심한 성격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지금도 살짝 낯을 가리긴 한데 그래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저한테 위로하고 응원해주고 힘내주신 분이 누구냐고 제가 말한다면 저의 친할머니,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제 고민도 들어주시고 얘기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한테 힘이 되고 이제 응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없지만 지금은 제가 누구한테 제일 많이 의지하고 힘을 받고 있냐면 이제 랜선 아빠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한테 친아빠는 아니지만 친아빠처럼 얘기도 해주시고 저 얘기 다 들어주시고 제 마음도 보듬으시고 전국에 수많은 내선 아들 딸들이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분의 위로라든지 이제 응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고 있어요. 얼마든지 고민이라든지 힘든 일이라든지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다 들어드릴 테니까요, 저도. 그럼 얼마든지 얘기 들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는 거니까. 누구나 다 실패는 할수 있어요. 저도 실패를 몇번 겪었고, 지금 이런 거니까. 누구나 다 실패한다고 해서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힘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지금 실패한다고 해서 두려운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두려움은 다 갖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만이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두려움을 들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다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한 거죠. 지금 나에게도 아마 그런 위로가 필요할 거예요. 지금 본인에게도 그런 위로가 필요할 거니까. 얼마든지 저한테 오세요. 고민이라든지 힘든 일 있으면 다 들어드릴 테니까요. 누구나 그런 건다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실패는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는 꼭 성공할 거야. 믿으니까. 전 당신을 믿으니까요. 분명 지금의 실패는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는 밑거름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 누구나 다 그런 밑거름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힘든 게 있으면 털어놓고 얘기해요. 얼마든지. 지금 힘들어서 울고 싶다. 그러면은 울어도 되니까. 자신의 울분이라든지 이런 걸 토해내서 조금이라도 그게 나아진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 괴롭다고 해서 화를 내고 다른 사람한테 욕하고 막 말하고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괴로워요. 보고 있는 나도 괴로울 땐 괴롭지만 그래도 화를 안 내는 게 좋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낄 줄도 알아야 돼요.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마음껏 웃어라. 가끔은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울어보기도 하고. 해요. 지금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잊지 마요. 저도 실패라는 걸몇번 경험하고 그 실패에서 두려움도 얻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 바로 저의 친할머니, 돌아가신 친할머니와 지금 있는 랜선 아빠 덕분인 것 같아요. 분명 누군가한테 위로도 받고 응원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실패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실패의 두려움은 이겨내고 제 성공의 밑거름 그렇게 시작하면 되겠어요. 얼마든지요. 전부 해요, 저한테. 모든 얘기 다 들어드릴게요. 본인이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 또 뭔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볼 수도 있고, 가끔 힘이 들거나, 답하거나 고민 같은 거 있을 때 바다 한번 보러 갔다 오세요. 그러면 힘들었던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괴로웠던 기억이든 다 지워질 테니까요. 바다를 보게 되면.
바다처럼 시원한 광경, 시원한 풍경도 보고 바람도 쐬면서 본인의 마음을 다시 차분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지금 괴로운 거, 힘든 거 전부 다 이겨질 거예요. 가끔 바람 쐬는 것도 좋아요.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가끔 바다 보러 한 번씩 나갔다 와 보세요. 그만큼 기분이 좋아질 거니까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고 막말하는 건 아닌 거 알죠? 지금 힘든 거다 얘기해도 돼요. 얼마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힘든 게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난참 행복하다. 많이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분명 나중에는 하나씩 하나씩 뭔가가 생길 거예요. 본인한테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슬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생길 거예요. 지금 괴롭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예전에 힘들어서 괴로워서 포기하려고 한 적도 많았고,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해봤고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텐 과연 남는 게 있을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누군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 괴로움보다는 아픈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괴롭다기보다는 아픈 게 많았죠. 매일 받는 상처, 그 상처가 박힌 마음은 아직도 아물지도 않고 계속 찢어져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 누군가한테 상처 준 말을 하게 되면 얘기 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듣고 듣는 사람은 그 말에 상처받아서 더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 주는 말, 이런 말 같은 건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서 아직도 힘든 것도 있지만 싫은 것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상처 준 저희 친아빠가 싫어요, 아직도. 왜냐면 어렸을 때 저한테 다 때려치우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기술이나 배워라. 네 알아서 먹고 살긴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말 듣고 상처를 심하게 받은 거죠. 아직도 전 지금의 아빠가 싫어요. 돌아가신 친할머니는 저한테 상처 준말한 번도 한적 없었는데, 저희 돌아가신 친할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빠가. 할머니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아빠는 달랐어요. 저한테 상처 주고. 막 미워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전 그런 아빠가 믿기도 했지만,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만큼 힘들었으니까요, 제가. 분명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클 때까지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전 받았던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제 나이는 26이고, 만나는 25이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14살 때 그대로인 것 같네요. 13년 동안 무려 몸은 자랐지만 마음은 안 자고 그대로.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아빠가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신도 어렸을 때 아빠한테나 엄마한테나 상처가 된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럼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사랑을 주지도 않고 상처 주기만 많이 했으면 아마 지금의 전 다른 모습으로 컸을 수도 있겠죠.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이 조금 있어도 그쪽이 이렇게 큰것 같아요. 버림받는 거예요. 틀렸으면 좋겠네요. 버림받는 거. 엄마가 버림받는 건 두려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이 받았구나. 이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힘든 거, 무거운 거 여기다가 내려놓고 가세요. 아니 무슨지 혼자 생각하지 말고 끙끙 앓지도 말고. 언제든 힘들면 잘 찾아오세요. 다 들어드릴 테니까요, 얘기. 우리 정도 들어드릴 테니까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같은 자리에 있을 거고. 우리 모든 님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위로 많이 하고 있을게요. 지금 나한테 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누군가가 생길 거고, 언제나 지금 없다고는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언젠가 문이 생길 거고, 그 이후로 또 실패의 두려움을 맛보겠지만, 그 실패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다시 쌓게 되면 언젠가 성공할 수 없다는 점. 믿어요. 당신들, 모든 분들. 전부 다. 아,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다행이네요.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으면 다행이네요. 다음부터는 혼자 그렇게 앓고 있지 마요. 제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요. 그럼요. 어딘지 어디 얘기 들어드릴 테니까. 저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항상 같은 자리. 마음 편안해졌더니 다행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다음에 좀더 밝은 모습으로 봐요.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잘 봐요.